정우 휴대전화에 마크 뭐로 저장돼 있어요? 그냥 마크. 아 뭐야. 재현이는 뭐라고 저장돼 있어요? 마에다 키역 막. 막. 아 마크는 뭐라고 저장돼 있어요, 재현이 형? 재현 형. 진짜 다 비즈니스네요, 그냥. 비즈니스네요. 정우는 뭐라고 저장돼 있어요? 정우 형도 원래 정우 형이었는데 네. 어느새 제 핸드폰을 보니까 내 반쪽 제우스가 되어 있더라고요. 형이 한 거예요. 어, 그럼 마크도 해줘야죠. 내 사랑 메두사 이런 거. 아니 그 제우스가 아니라 그 제우스가 아니라 그냥 그 정우 아니 정우 제우 제우 혹시 멤버들 좀 이제서야 고백하는데 나는 좀 다르게 저장해놨다 하는 친구 있습니까? 태용이 태용이 다 달라요. 어 그래요? 네. 잔이 같은 건 뭐라고 붙여놔? 잔공주요. 공주? 잔공주요. 공주? 잔공주요? 아니 저랑 룸메인데 첫방자? 예, 침대 위에 인형이 제일 많아요. 아~ 그렇게 안 생겼는데 그래서 장공주라고 저장을 해놨고 하고. 아 도영이는 도영글래스라고 저장해놨어. 도영글래스? 도영글래스요? 왜요? 예, 유리장 같아가지고 조심히 아, 받아야 한다 이렇게 생각해서 금방금방 삐지고 그러더라고 얘가. 서운해하고 어. 살짝 이렇게 NCT127의 관계를 알아봤는데 이제 정우와 재현의 진짜 반쪽. 근데 진짜 지원자가 한 명이 있어요. 진짜 저희 멤버 중에 또 있어요. 마크를 사랑하는? 정말 좋아하는 애가 마사모. 진심으로. 마크를 사랑하는 모임 중에 누구? 네, 저기 그 글래스 씨. 도영 선배? 네. 어느 아 진짜 어느 수준이냐면요. 네. 이렇게 잘 때 이렇게 이러고 자잖아요. 네. 그러면은 여기에 마크 포스터를 붙여놓고 자요. 아 그거는. 그거는. 아. 앨범을 제가 제 사비로 앨범을 주문했는데 네. 마크 포스터가 당첨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기념사나 생각해봐요. 네. 네. 네? 내 침대에 푸콘 형이 나를 이렇게 웃으면서 바라보고 있다고 생각해봐요. 아, 끔찍하지. 이거 약간 잘못하면 가인일려요. 아니 아, 그래요? 그렇잖아요. 가인일 수 있잖아요. 아, 근데 이제 또 방 같이 쓰다 보니까 그냥 편안하게 돼버렸어. 내가 진짜 반쪽이 될 수도 있어. 아 근데 진짜 도영이가 노력이 진짜 대단해요. 근데 왜 이렇게 마크의 매력이 뭘길래 이렇게 형들이 그러니까 그 하나씩만 해봐. 재현이 마크의 매력이 뭐예요? 마크의 매력? 네. 에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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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우는 하나만 얘기해봐요, 마크. 마크의 매력은 네. 진짜 마크가 좋아요. 마크가 좋아. 야, 쟤는 진짜 좋아하는 거 같아. 이거 진심이야. 이거 진심이다. 이거 반쪽 찾았다. 야, 이거는, 야, 이거 반쪽이야. 이거는 어쩔 수 없다. 이거 진심이야, 이거는. 안 올라가지고 야 저렇게까지 얘기하는데 어떻게 뭘 하냐 멤버의 훈련에 재주가 있네.